코로나가 명절 풍경도 바꿔놨습니다. 이번 추석엔 고향 방문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한 분들 많으신데요. 비록 몸은 갈 수 없지만 마음만큼은 전할 수 있도록 경기아트센터가 영상편지 제작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미래의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꾸는 백수연 양. 그동안 연습한 실력을 뽐내기 위해 고사리 손으로 한음한음 최선을 다합니다. 이번 추석 때 할머니 할아버지께 바이올린 연주를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상편지 제작 이벤트에 지원한 겁니다. 비록 얼굴을 직접 볼 순 없지만 연주 모습을 담은 영상편지를 통해 추석 인사를 대신할 계획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제 연주 듣고 힘내고 혼나도 제 연주 듣고 힘내기를 바라요. 추석 고향 방문을 포기한 신반 씨도 부모님을 위한 영상편지 제작에 나섰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오랜 직장 생활을 끝내고 정년 퇴임하신 어머니께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사와 위로를 전해봅니다. 계속 힘든 시국이지만 우리 가족이 그나마 건강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고요. 빨리 코로나 종식되어서 편하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추석 고향 방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경기아트센터가 마련한 영상편지 제작 이벤트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팀이 무대에 올라 악기 연주나 노래, 편지 낭송 등 개성을 살린 영상 편지를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촬영한 영상은 편집 과정을 거쳐 참가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이번 코로나19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됐으면 하고 좀 지친 마음이 조금이라도 좀 즐거움을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코로나가 몰고 온 언택트 시대. 추석을 맞아 마음을 전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기 슈TV 최창순입니다.